흑여사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거야? 아줌마한테 공들이면 뭐해. 오빤 딴 데 마음 다 주고 있는데. 어차피 걔들은 안 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결국 키를 잡고 있는 건 홍여사니까 계속해서 물밑작전 해놔야 돼. 그냥 아줌마한테 확대 말해버릴까? 그럼 지금 당장 둘을 떨어지게 할 텐데. 적군 죽이자고 아군까지 죽게 하지 마. 장미한테도 아킬레스 건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카드는 아니잖아, 결혼 파토. 홍여사한테도 장미 모른 척 했는데 뭐라고 변명해? 일단 우리 선에서 해결 봐야 돼.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꺼내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간식거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버님 방에 손님이 계시는데 출출하실 것 같네요. 네. 자네랑 바둑이라도 두니까 살 것 같네. 심심했었는데. 아, 심심하시면 매장에도 좀 들리시죠. 요즘 들어 왜 통 안 들리세요? 아이고, 그 회장인 거 들키고 나니까 장미 눈치가 보여서 말이요. 도시락 받으러 다닐 때가 좋았었는데 그 핑계로 가서 우리 태자 얼굴도 보고 했는데 말이. 자네 그 여자분은 그 언제 소개시켜줄 거예요? 아이고 회장님, 아,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참사, 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 봐봐가지고 저기 뭐냐 그런 사이 만들어 준다고. 어, 들어오니라. 감자전 좀 해봤어요, 간식으로. 고맙소.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아고 저 언제 만나게 해줄 거냐니까. 회장님, 제발 좀. 말만 해도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쩔쩔매는 걸 보니까 친구는 무슨 친구야. 아, 저 회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여사님이 왜 여기 계세요? 태자 어머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잠깐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음식만 해드리는 걸로. 아이고, 하지 마시지. 애들 관계도 있고. 애들한테 절대 비밀이에요? 특히 장미랑 태자 씨. 3일만 지나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다가 재료 다 쓰겠다. 그만한 거 이건 한번 먹어봐. 야, 어떻게 한 거야? 야, 검은콩은 통으로 씹히는데 질감은 더 부드러워졌어. 네 말대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거야. 흑미를 쌀이랑 같이 분쇄해서 넣으니까 자연스럽게 색이 나오더라고. 검은콩은 안 갈아도 되고. 내가 또 한몫한 거야? 쟤 근데 이 크림베리 케이크에는 딸기가 추가되고 치즈 케이크에는 우유가 추가됐잖아. 이 검은콩 케이크에도 뭐가 더 추가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생각 중이야. 검은콩이랑 잘 어울리면서 향이 좋은 재료가 뭐가 없을까 하고. 아... 이거 은근히 향이 좋네. 대추! 훨씬 좋아졌네요. 씹히는 맛도 있고 부드럽기도 하고 오묘한데요? 뭘 어떻게 한 거죠? 검은콩은 갈지 않고 통으로 쓰는 대신에 매흑미로 색을 냈어요. 아, 그건 말고도 뭔가 독특한 맛이랑 향이 있는데요. 대추예요. 대추요? 형, 위대한 발명은 수많은 실수가 낳는 거야. 아, 뭐 사내 센서리 랩을 통해서 맛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것 같네요. 와, 또 이렇게 한 관문을 통과하는 건가요? 부장님, 뭐 없어요? 한 단계 통과했는데? 회식 한번 할까요? 콜. 콜? 그러니까 형, 나랑 장민 씨가 매장 팀, 형이랑 잔디 씨가 본사 팀 이렇게 치자고. 맘대로 해. 에이, 그럼 너무 격렬해지죠. 본사랑 매장팀 이렇게 섞여서 쳐야 화합이 되죠. 그쵸, 부장님? 절로 가세요. 빨리 와요. 나랑 같은 팀 해요. 한 팀, 오케이? 자. 그렇지! 같이, 같이, 어? 우와. 던진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조용히 좀 해. 나 치잖아. 매너들이 없어. 쳐, 쳐, 쳐. 이게 힘이 잘 진정하자, 황태자. 이건 게임일 뿐이야.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이거 새 운동 왔지? 셰프님이 설 선물 미리 주셨어. 이런 게 깔려있더라? 굿락. 내가 또 뭐 잘못했어? 갑자기 왜 보자는 거야, 이 밤에? 이거 네가 산 거지? 뭐, 뭔 소리야? 이거 셰프님이 선물한 거잖아. 나도 같이 받았고. 그럼 이것도 셰프님 솜씨니? 아. 너 그날도 나 따라다닌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 내 주변에만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좀 그렇고. 미안하다. 부담 안 주려고 그런 건데. 그게 미안할 일이니? 내가 고마워할 일이지. 쟤 고마우면 천 원만 줘. 응? 아, 얼른 줘봐, 천 원. 줘. 아니, 신발 사주면 도망간대잖아. 근데 이렇게 500원 받았으니까 네가 산 거야.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그리고 그 종이 신발에 꼭 다시 끼워. 그 신발로 좋은 곳만 가서 좋은 일만 있으란 나의 바람이야. 이제부터 네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있으라고. 여보세요? 강민주예요.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장민 씨한테 따져서. 민주 씨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사실 저 태자 오빠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유학 간 것도 오빠 때문에 간 거고. 둘이 정식으로 사귄다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남들이 보면 다 사귀는 줄 알 정도로 친했어요. 집안끼리도 잘 지내고 특히 태자 오빠 엄만 절 많이 신뢰해요. 우리 둘이 잘 되길 바라고 계시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태자 오빠 놓아주세요. 여기 그만두고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부탁할게요. 우리 집 식구들이 장미 씨한테 모질게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오빠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면 여기서 멈춰줘요. 미안해요.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수심이 아니에요. 나도 태자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